어머니와 어른을 공경하며 서로가 돕고 사랑하며 명절 때에는 즐거운 놀이로 생활을 부드럽고 윤택하게 한다. 그러나 시대의 변천에 따라 이 아름다운 풍속이 나날이 사라져가고 있으니 애석한 일이다. 조상의 생활이 배어있고 민족이 다같이 즐기던 이 아름다운 풍속은 오래 보존되어야 하며 우리는 그 속에서 민족의 전통과 문화를 찾아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1966년 2월 15일 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하고 여기 민족전래의 유일인 강강술래를 기억하여 후세에 남기고자 한다. 호남의 넓은 들을 지나 남으로 남으로 내려가면 한반도의 끝 해남군 우수영에 이르게 된다. 섬이 많아 심심치 않은 곳. 남해 바다는 한없이 푸르러서 몇 길 물속에 들여다 보이니 마치 거울처럼 맑다. 바다에 가까운 이곳. 여러 마을에서는 어디를 가나 음력 8월 15일 가베 날이 되면 옛부터 절 전해오는 민족 고유의 놀이인 강강술래가 있으니 행인의 걸음을 멈추게 한다. 집안에 갇혀 잔일에 시달리는 아낙네와 큰아기들도 추석 명절에는 외출이 자유로웠으니 넓은 마당이나 뒷동산 잔디밭에 모여 서로 손과 손을 마주잡고 목청 좋은 한 사람이 사설을 선창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강강술래를 합창 후렴하는 방. 처음에는 진영처럼 느리게 하다가 차츰 중머리, 중종머리, 잦은 머리로 빨라져서 나중에는 마치 다름질하는 것 같이 뜨게 된다. 강강술래하는 것을 한바탕 뛴다고 하는 말은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이다. 강강술래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기원에 대하여는 정확한 것을 알 수 없으나 원시시대에 있었던 민족 유희로 생각되며 일설에는 임진왜란 때 충무공 이순신 장군에 의해서 기원했다고 전하기도 한다. 즉 1592년 임진의 왜군이 대거 내습하니 전라수사 이순신은 용기와 지혜를 다하여 왜군과 남해에서 싸워 대첩을 거두었다. 이때 적의 수는 우리의 몇 배나 되었다. 적에게 아군의 약세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은 한 궤를 냈으니 마을 부녀자들을 동원하는 의병수를 쐈다. 이 광경을 멀리서 바라본 외정은 대군의 행렬이 있는 것으로 짐작하여 미리 겁을 먹어 싸우지 않고 달아났다고 한다. 이때부터 강강술래는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높이고 이순신 장군의 전첩을 기념하기 위하여 마을 사람들은 즐겨 춤과 노래를 하였으니 이순신 장군의 전적과 가까운 남해안 일대에 강강술래가 전파되었다고 한다. 문교부에서는 강강술래가 민족 고유의 유희이며 또 민족 순환을 극복하는 데 관련이 있었다는 데 주목하고 강강술래가 가장 성화하고 있는 해남 우수영과 진도 일대를 조사하여 1966년 2월 15일 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하여 강강술래의 보존 육성에 나섰습니다. 이 영화는 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전라남도 해남군 우수영에서 촬영한 현지 기록 영화입니다.
선윤이가 강강 술래 진을 몰랐으니 강강 술래 충무도를 몰랐구나 강강 술래 충무도를 몰랐구나 강강 술래 강강 술래 강강 술래 전라도의 우수영은 강강 술래 전라도의 우수영은 강강 술래 우리 장군 내 섭지로 강강 술래 어리석은의 적들은 강강 술래 야드불에 속아 죽고 터져서 강강 술래 굴도적합이 되어 강강 술래 허세비에 속아 죽고 강강 술래 피선바다 되었다오 강강 술래 피선바다 되었다오 강강 술래 강강 술래 강강 술래 남산의 봄이 울고 강강 술래 두각의 길이 논다 강강 술래 여천이를 아동방에 강강 술래 성덕이 밝았으니 강강 술래 우리나라 엉망가에 강강 술래 태평시를 만났구나 강강 술래 강강 술래 강강 술래 달아달아 밝은 달아 강강 술래 이태백이 노든 달아 강강 술래 저기저기 저 달 속에 강강 술래 예수나무 박혔으니 강강 술래 옥독으로 찍어내요 강강 술래 금독으로 다듬어서 강강 술래 초가 상간 집을 지어 강강 술래 양친 부모 모셔다가 강강 술래 천년 만년 살고 지고 강강 술래 천년 만년 살고 지고 강강 술래 강강 술래 강강 술래 여승 같은 임금 만나 강강 술래 성대를 다시 보니 강강 술래 태고건공호 시절에 강강 술래 날과 달이 강화로다 강강 술래 날과 달이 강화로다 강강 술래 강강 술래 강강 술래 사만의 꽃이 연을 강강 술래 연못가에 퍼들이라 강강 술래 꾀꼬리는 노래하고 강강 술래 나비들은 춤을 춘다 강강 술래 나비들은 춤을 춘다 강강 술래 강강 술래 강강 술래 이 술래가 누술래냐 강강 술래 이순신의 술래라요 강강 술래 이 술래를 잊지 말고 강강 술래 억천 말년 느려가세 강강 술래 억천 말년 느려가세 강강 술래 강강 술래 강강 술래 선조 10묘 2월 달에 강강 술래 전라자도 수사도로 강강 술래 신관사도 이순신이 강강 술래 보편수가 셋이어서 강강 술래 세계 초유 철갑선을 강강 술래
장군대 첩지로 강강술래 어리석은의 적들은 강강술래 야족 불에 속아 죽고 강강술래 세고루에 넘어져서 강강술래 울도도 밥이 되어 강강술래 허세비에 속아 죽어 강강술래 피선바다 되었다오 강강술래 피선바다 되었다오 강강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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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산에 봄이 울고 강강술래 무각에 길이 논다 강강술래 여천일을 아동방에 강강술래 성덕이 밝았으니 강강술래 우리나라 엉망가에 강강술래 태평시를 만났구나 강강술래 태평시를 만났구나 강강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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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조신묘 2월달에 강강술래 전라자도 수사도로 강강술래 신관사 또 이순신이 강강술래 도편수가 되시어서 강강술래 세계 초유 철갑선을 강강술래 이순신이 지으셨네 강강술래 이순신이 지으셨네 강강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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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이거 북선 강강술래 훌륭하게 벌어졌니 강강술래 거북잎을 바라보고 강강술래 남생아 놀아라 얼레 얼레 놀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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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생아 놀아라 놀아라 얼레 얼레 놀아라 남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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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아라 남생아 놀아라 얼레 얼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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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아라 강강술래 강강술래 사만의 꽃이 연을 강강술래 연못가에 퍼두리라 강강술래 깨꼬리는 노래하고 강강술래 나비들은 춤을 춘다 강강술래 나비들은 춤을 춘다 강강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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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술래가 노술래냐 강강술래 이순신의 술래라요 강강술래 이술래를 잊지 말고 강강술래 억천만년 느려가세 강강술래 껌짜껌짜 고사리 껌짜 제주도 한라산 고사리 껌짜 껌짜껌짜 고사리 껌짜 제주도 한라산 고사리 껌짜껌짜 고사리 껌짜 제주도 한라산 고사리 껌짜껌짜 고사리 껌
손잡기는 옛날에 앞사람의 쭉 펴는 손바닥에 엄지를 제한 부분을 쥐었으나 지금은 앞사람의 왼손가락을 굽혀 꺽쇠같이 만들어지니 바른손으로 앞사람의 왼손을 쥐고 왼손은 뒤로 뻗어 뒷사람의 바른손을 쥔다. 진영조의 발동작. 고개를 라붓이 숙여 앞사람의 왼발 뒤꿈치를 뻗어타고 발은 술래의 리듬에 맞추어 오른발부터 떼는데 뒤꿈치를 먼저 떼어 고무신 코를 땅에 끌듯 하다가 앞부리를 하늘에 쳐들듯 올려 먼저 뒤꿈치를 땅에 놓고 다음 앞부리를 땅에 놓는데 이 동작은 오른발 왼발을 바꾼다. 중머리의 발동작. 일반적으로 걸어가는 모습과 같다. 무릎을 좀 올리듯 고개를 라붓이 숙이며 템포만큼의 길이로 손과 손을 위아래로 흔든다. 중중머리의 발동작. 현대무용에서 투수 대비 템포와 발대위가 비슷하다. 고래 자진머리의 발동작도 있다. 이것은 고사리 끊기의 한 형태이다. 지금 여인들이 추고 있는 춤은 중머리 발동작의 실내이다. 강강술래놀이의 아름다운 미풍은 널리 전파되어 오늘날 남해안 일대에서는 어린아이들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즐거운 어린이 놀이로서 서행되고 있다. 나무 생아 놀아라
문화재로서 지정된 양홍도 여인이다. 그러나 문화의 변천과 아울러 세월의 흐름에 따라 얼굴엔 주름이 가득 찼으나 창만큼은 유창이 울려 퍼진다. 세대인 김길림 여인을 제1 계승자로 지정하였다. 이어서 제2계승자로서 김금자 여인을 지정하였다. 만국이 무르익어가는 8월 가을에 이날 추석 비슴의 새옷으로 단장한 부녀자의 뛰노는 모습은 씩씩한 기상을 상징한다. 바람에 나부끼는 갑사댕기와 몸에 휘감기는 치맛자락, 끝간데 모르는 단을 그리며 빙빙 돌고 춤추며 노래하는 강강술래는 마치 선녀의 모습과도 같아 보느니 듣느니 누구나 흥을 돋게 한다. 강강술래와 같은 아름답고 신나는 민족 고유의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것을 보존 육성하지 못하고 먼 남의 것에 도취되어 왔다. 그 결과 자주성을 상실해가고 우리 자신의 고유 문화를 잃어가는 천박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민족 생활과 민족 정신이 잠긴 문화재를 찾아 전통을 계승하고 보존하며 발전시키는 데 서로가 합심해야 하겠다.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이 강강술래, 흥겹게 놀 수 있는 이 강강술래, 민족 고유의 유희인 이 강강술래, 우리는 다 같이 강강술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보존에 힘써야겠다.